유명 영화배우 A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배우 출신인 친동생 이름을 대고 수차례 투약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확인된 투약 횟수만 10차례 이상, 해당 병원 관계자는 내성이 생길 정도로 투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로포폴을 70차례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도 A씨의 동생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최승석 전 대표가 A씨를 이 병원에 소개한 걸로 안다고 전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수사 중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상습 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에는 유명 영화배우 이외에도 재벌가 자제와 총수,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 디자이너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